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이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 선서를 하고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부인 김건희 여사도 공식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영부인이라고 불렸지만 본인이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 부인,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서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것만 보더라도, 누구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이 김정숙, 김정숙이가 워낙 많이 나대고, 뭐 이렇게 예, 옷도 여러벌 수백벌 입고 해외도 혼자서 어, 순방 갔다 오기도 하고 또이 해외에서 이 의장대라 또는 이 사일할 때도 자, 남편인 문재보다 앞서가지고 어, 진행하다가 많은 어,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뭐이 춤도 추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김정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어쨌든 이 김건희 씨는 어, 자신을, 자신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는, 뭐, 김영수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줄리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다가, 코바나 컨텐츠 기획사에, 자, 남편의, 말하자면, 입김을 통해서, 뭐, 유, 만 많은, 많은 협찬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 가지고 수서도 받아왔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 처신을, 아주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5월 1 1일날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어, 가깝게는 5월 21일 날, 어,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배우자가 나서서, 어, 이 영접을 하거나 또는 함께 행, 행사를 어, 치르게 됩니다. 만찬도 있고 이러다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 간에 또는 또 부부, 배우자가 함께 가야 될 행사, 뭐 이런 거 있으, 있는, 있는데 그 동안에 김건희 여사는 이런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본인이 많은 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어 조용조용 있었지만 그러나 서서히 지금 드러내고 또익숙해된다 하는 이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어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관련 행사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 거기다가 또 27일인가요? 28일에는 어,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공개된 행사에서 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지금 언론 노출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이게 공개 행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어, 찍고 사진도 찍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30일 오후에 유기동물구조단체인 다운레스큐 주체로 어, 서울 마포구 상수역에서 열린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 이 행사에서 김 여사는 유기견들과 사진 촬영을 하면서 한 30여 분간 행사장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단체는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것이기도 하고,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 나래, 나래도 이곳을 통해서 입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어, 여기 가서 사진 찍은 모습, 뭐, 이 유기견 거리 입양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정면으로, 어, 인정사진도 찍었습니다. 유기견을 안고 찍은 사진, 안경을 꼈고, 어, 추수한 차림입니다. 청바지죠? 청바지에다가, 뭐, 티까지 입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유기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 이런 사진들을 찍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이 28일 날, 28일 날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은 김근희 여사도 보입니다. 어 28일 오전 11시경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나 너의 기억전' '나 너의 기억전' 이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 사진을 보면 '나 너의 기억전'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지금 이렇게 어, 뭔, 전시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자켓을 입고, 역시 바지를 입고, 어, 이 백을 찾는데, 요게 에코백이라고 합니다. 에코백. 그러니까, 친환경, 천으로 만든 백인데, 뭐, 가죽이 아니고, 자, 값비싼 이 브랜드가 아닌, 그야말로, 어, 이 명품 가방이 아닌, 요런 브랜드를 입고 있다. 과거에 김혜경은, 어, 이재명, 어,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 였던 김혜경은 고야드 백을, 어, 이, 항상 들고 다닌다. 고야드 백은 가격이 좀 비싼 명품 백이라고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메고 있는 백은, 자, 이렇게 수수하게 에코백이다. 지금 그동안 이, 에, 김정숙의 옷값 논란 때문에 한동안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옷, 옷이 수백 벌 되고, 그 돈을 현금 뭉치로, 어,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국저 터칼비로 지급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오역이 되게 됐고 그래서 그옷값을 어, 공개를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그러면서 자기 개인 사비로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믿지도 않고 자신 믿을 수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옷이나 가방이나 이게 아주 수수해 보입니다. 예, 이게 다니고 있는 복장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신발도 보면 어, 지금 이화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밑에 사진을 좀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발도 이게 운동화 같습니다. 운동화. 그러니까 운동화를 어, 이 착용하고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여성들 특히 이뭐 어, 대통령 부인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어,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이명수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7시간 45분 동안 녹음해서 MBC 스테이트라는 프로그램에 통해서 방송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명수. 이명수. 그러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의 태도나 말뭐 이런 걸 보면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피아 구분도 할줄 알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할수 있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뭐 이명수가 와서 여기 있는 자기 고마나 컨텐츠 직원들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어떻게 치료야 하는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분명+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피아간에 뭐 좌파 우파 간에 설명도 아주 명쾌하게 해줬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김건희가 남자답다. 그러면서 원더건이 이런 별칭을 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팬클럽이 조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김건희 회사가 유기견 행사에도 가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행사에도 간게 이게 이제 사진이 찍혔고 본인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로서 또 5월 10일 이후부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점점점점 보폭을 넓혀가면서 국민들에게 자이 눈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공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